제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자꾸 살이 빠지고 있는 마케팅 본부 김현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 세미나에 와서 두 가지 놀랐는데요. 처음은 이제 뒤에서 사장님들 뵙고 정말 세련되고 멋진 분들,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정말 다 오셨구나.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는 저희 임원들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하거든요. 총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이 사무실에서만 보는 반가운 얼굴들 다 보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귀한 자리에 또 제품을 소개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정의자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그 건강 좀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자기 해당하는 걸 좀 카운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된다. 벌써 고개를 막 끄덕거리시네요. 배가 자주 아프다. 배가 더부룩하고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 혹시 두 가지 이상 벌써 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벌레를 가스가 자주 발생하고 냄새가 심하다. 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 변비약을 먹고 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하지가 않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다. 1년에 두 번 이상 감기에 걸려 항생제를 먹고 있다. 먹는 무좀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 40세 중... 아, 좀 슬프네요. 40세 중반 이후를 넘어섰다. 장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겁니다. 유산균을 꼭 사서 드시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주제로 건강검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빈혈 증상이 있다. 구역질 구토가 자주 일어난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입맛이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갑작스럽게 변비 설사가 발생한다. 약간 이건 무거운 주제입니다. 점액이 있거나 혈액이 있는 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 변이 가늘다. 배가 아프고 빵빵한 느낌이 든다. 근데 위와 같은 증상이 2개 이상 2주간 이상 지속되었다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대장암 자가진단 항목이거든요.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 갑자기 장염이 유행을 했습니다. 45만 명 정도 장염이 걸렸고요. 그 중에 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세균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건강진단 했지만 항생제 복용 여부를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먹는 무좀약이나 항생제를 먹으면 유해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이라는 이 유해균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고 장염을 일으켜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셨고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어도 내성이 있어서 죽질 않아요. 2013년도에 오픈바이옴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90% 이상 완치를 했습니다. 저 플라스틱 병에 그 치료약이 담겨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입니다. 2013년도 보스톤에서 이 공익단체, 연구단체가 설립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장내 미생물, 그 다음에 이 특이한 형태의 장염을 치료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굉장히 공신력이 높고요.
우리나라에도 2017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근데 누구나 다 건강한 대변을 기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인데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마르지 않아야 되고요. 최근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없어야 되고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사 증후군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기증할 때마다 40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세 번씩 기증을 하면 1년이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금똥이죠.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병원을 꼭 찾으셔가지고 기증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정제수랑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비강을 통해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 직접 투입하는 방법인데 치료약이 90%니까 이게 얼마나 이 장염이 심하냐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택할 정도로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약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불과 이제 몇십 년 만에 개발들이 시작됐고 이제 막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이 됐습니다. 시크릿 유산균 신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기억나시나요? 이게 10%만 인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인간 체세포가 한 30조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수는 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구성하는 게 미생물이 더 많다고 해서 실제로 인간의 체세포는 30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10%밖에 안 된다.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이 이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적당량을 투입했을 때 인체에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틀린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유산균 써왔지만 유산균은 락틱 액시드라고 해서 젖산을 내놓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젖산을 내뱉는 균 중에서는 유익한 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 균주가 락토바실러스라는 균주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데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라틴어인데요. 락토가 락틱 액시드, 젖산이란 뜻이고 바실러스가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균주가 락토바실러스이기 때문에 그걸 유산균이라고 저희가 쓰고 있고요. 비피더스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는 젖산 간균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젖산 구균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생물에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혐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는 혐기성일까요? 호기성일까요? 50%인데 한번 답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힌트를 좀 드리면은요, 혐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호기성은 공기를 좋아하는 건데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생존을 하는 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걸 호흡이라고 하고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걸 발효라고 합니다. 뭘까요? 혐기성일까요? 호기성일까요? 혐기성입니다. 왜냐하면 야구르트 만들 때 뚜껑을 닫잖아요. 김치 만들 때 뚜껑을 닫고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근데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좀 깊이 들어가면 통성 혐기성이라고 하고 뭐 절대 혐기성이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전혀 없거나 조금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데 유산균은 통성 혐기성입니다. 공기가 있어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구입을 하시면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십시오. 그리고 뜯었을 때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 드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장내 미생물이 90%까지 달하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아기들이 황금똥을 내놓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장내 미생물을 관리하는, 장내 면역을 관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면역이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이 굉장히 있는데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보면 몸의 안에 있지만 몸의 밖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입에서 식도, 위장, 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냥 관입니다. 관인데 그래서 몸의 안에 있지만 몸의 밖으로도 볼 수 있고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냥 자유낙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유낙하겠죠. 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5대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죠.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5대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라는 작용을 하는 건데 5대 영양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맞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를 흡수하려니까 음식물이 위에서 물리적으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소화요소를 내고 십이지장에서 장에서 이제 이런 영양분들을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할 때 이 5대 영양소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불순물들도 같이 흡수가 되겠죠. 이 소장 육모에 있는 암죽관이라는 데서 이제 영양분들을 흡수하는데 이 미네랄이라든지 좋은 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검역소가 있어서 들어오는 애들마다 보고 너 이상한데? 그리고 바로 처단하고 삭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백혈구. 그래서 장에 면역 세포가 많은 겁니다. 유일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 검색대처럼 장을 지키고 있다가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이 오면 검사하고 제거하는 역할, 그게 이제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아를 식별하는 방법이 단백질을 분사해서 외부 세포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바로 파괴하고 제거하는 역할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것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림프관, 그다음 혈관이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은 상수도고요. 림프는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돌던 혈액들 일부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만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몸 안에서? 보통 이제 밖에서 보면은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만나죠. 몸 안에서 모세혈관에서 만납니다. 모세혈관에서 림프하고 혈관하고 만나서 혈관에 있던 혈장이 일부 이제 림프관으로 들어가죠. 그걸 림프액이라고 합니다. 세포간 지질액이라고도 하고 림프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NK세포라든지 T세포 같은 백혈구들이 림프액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미생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림프도 수축을 합니다. 1분에 5회에서 8회 정도 수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퍼져있던 림프액들을 쫙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가 면역의 최선단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안타깝게도 가슴에 있는 흉선에 있는 림프관은 20세가 지나면서 퇴화합니다. 40세 정도 되면 아예 없어져요. 그러면 뭘로 버텨야 될까요? 뭘로 버텨요? 가슴에 있는, 그러니까 림프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흉선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들어가고 끝나거든요. 혈액은 돌잖아요. 폐쇄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대정맥, 그 다음에 대동맥, 동맥, 정맥 이렇게 도는데 림프는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가슴 모세혈관에 시작해서 가슴을 통해서 대정맥으로 들어가면 림프의 역할은 끝나거든요. 혈액하고 다시 섞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대정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황광색대 가슴 흉선에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퇴화를 해서 이제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장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돼요. 한국인의 장 건강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식생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소화기관 질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인 100명 중 7명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입니다. 기혼 여성 30%가 변비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장 건강에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2006년도에 위암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았는데 급기야 2016년도에는 대장암이 위암을 따라잡았습니다. 한국인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시크릿
유산균 신바이오틱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저 뒤에까지 한번 시원하게 치고요. 네 가지 검증된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주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균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유산균 양이 중요하고요. 네 가지 유산균을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락토바실러스가 조금 보이죠?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락토바실러스, 악시도플러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뭐 이렇게 돼요. 락토바실러스가 락틱 액시드 박테리아 그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얘가 앞으로 나올 우리 면역 제품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져갈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유산균이고요. 얘가 이제 항생제로 장에 스트레스 받는 걸 좀 완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나올 면역 제품과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한 것을 신바이오틱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유익균의 먹이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를 넣는데 그걸 유익균만 먹으라는 게 어딨어? 그럼 유해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같이 오래 살면 어떻게 해? 실험을 했죠. 실험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유익균만 프리바이오틱스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균은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산균의 선택적 증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의 성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소화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내산 담즙 그런 능력이 강한 애들을 같이 보내서 장에서 프리바이오틱스가 흡수하면서 오랫동안 유익한 활동을 하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어떤 물질로 해서 넣었을까요? 우리 제품에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금방 들렸던 것 같은데요. 그치 이러면서 어느 분? 예예 예. 김진희 사장님께 치커리 뿌리 추출물, 그 다음에 치커리 식이섬유에서 추출한 프락토 올리고당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에서 만든 유산균만 드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유산균이라도 꼭 드셔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꼭 드셔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00억 마리 이상 들어간 거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유산균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와 같이 처방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무리 1, 2, 3번이 다 됐더라도 4번이 충족하지 않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화학 부영제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 시장에서 유일한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주문하실 수 있는 시간. 뭐가 보이십니까? 드디어 시크릿에서 인삼 제품이 나옵니다! 인삼 나오면은 정미진 사장님께 한 토. 인삼이 이제 학명으로는 파낙스 진생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판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뜻하고 악소스는 의약품을 뜻하거든요. Medication. 그래서 Everything Medication 뭘까요? 만병통치약. 그래서 인삼을 제가 제외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인삼이라는 옛날부터 재배하고 먹었던 귀한 원료,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 사포닌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사포닌이 인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산수유에도 있고 구기자에도 있고 많은 식물들의 사포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생물에도 사포닌이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얘가 sea cucumber예요. 사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sea cucumber. 그쵸? sea 바다 sea. sea cucumber인데 우리 선조들은 사포닌이 들어간 줄 알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말 대단하죠. 신기하죠? 네. 한자로도 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삼에만 들어가 있는 사포닌이 있습니다. 그거를 진세노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식품이나 생물에는 없는 인삼에만 있는 사포닌입니다. 근데 얘가 그냥 인삼 상태에서는 체내에 잘 흡수가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제 고분자라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미생물이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한 공정을 겪었더니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저분자 진세노사이드가 만들어지더라. 세 가지 종류의 인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네, 수삼. 수삼이 왜 수삼이다? 네. 물을 70% 이상 함유하고 있어서 수삼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백삼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말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우리가 잘 아는 홍삼이죠. 어떻게 저게 개발이 됐나 봤더니 원래 수삼이 삼국시대부터 굉장히 주요한 교역 물품이고 조공 물품이었는데 얘를 중국에 배송을 보냈는데 배송하는 기간이 몇 달씩 걸릴 거 아니에요? 이때 상하더라는 거죠. 상하고 곰팡이도 상품성이 떨어져서 껍질을 벗겨서 말려봤어요. 그랬더니 보관기간이 2-3개월씩 가더라. 그랬는데 사포닌이라는 거, 약효가 사실은 껍질에 많이 있거든요. 과일도 껍질에 뭐 영양분이 많다고 하는데 껍질을 벗겨서 막 말렸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수삼 상태를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이 과정을 해서 구중구포라고 하죠. 과정을 했더니 5년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 찌고 말리고 하는 과정에서 저분자 진세노사이드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홍삼이 일반 수삼이나 백삼에 비해서 흡수력이 월등히 높다. 그리고 이 진세노사이드를 흡수하려면 반드시 몸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드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장내 세균에 의한 인삼 사포닌의 대사. 이게 뭐냐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홍삼을 먹더라도 특정 미생물이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장내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삼 출시하기 전까지 최소 두 박스 이상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제품인데요. 신제품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360년 된 시간장하고 5000년 사회관장 한번 트럼프 관장이라고 하죠. 미국의 역사보다도 더 됐다고 합니다. 저희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5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뭐 5000년 된 DC 가문하고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5000년 된 그 역사 유물들이 막 밝혀지고 있더라고요. 계란을 띄어서 염도를 체크하는 우린 사람을 띄어버리죠. 한국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재밌자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거는 매번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우리 마케팅 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에 대한 가치가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은 이 미네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량 원소 미네랄과 미량 원소 미네랄. 그래서 다량 원소는 하루에 100mg 이상 섭취해야 되는 미네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칼슘, 인, 황,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고, 100mg 미만으로 섭취해야 되는 미네랄을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구리, 망간, 아연, 셀레늄 이런 미네랄들이고요. 이 그 미네랄에는 또 흡수하고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금속성 미네랄, 그리고 킬레이팅 미네랄, 그리고 콜로이드 미네랄 이렇게 나뉩니다. 어렵죠? 금속성이나 킬레이팅은 뭐냐? 금속성은 뭐냐면 그냥 광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아무리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됩니다. 되긴 돼요. 한 5%에서 8%. 돌을 아무리 씹어 먹어봤자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리고 킬레이팅은 이 돌을 조금 더 흡수를 빠르게끔 만들어놨어요. 얘가 한 40% 정도 흡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콜로이드계 미네랄은 98%가 흡수가 됩니다. 사해 미네랄은 콜로이드계 미네랄. 그래서 주목해야 되고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아까 우리 그 김미조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해는 5천년 동안 아까 시간장 하는 거 보셨죠? 그만큼 사용한 만큼 집어넣는다고. 사해도 사용한 만큼 지중해와 홍해에서 들어오고 계속 5천년 동안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장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오늘 사실 몇 가지 더 신제품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새로운 제품들로 재밌게 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좋은 얘기들, 또 좋은 경험, 또 사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들을 듣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